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민혜입니다. 시각 디자인과 전공 과정 중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그림책 워크숍을 듣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그때 만든 이야기로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뒤에 첫 그림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 정도 동안은 그림책 작업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 기간에도 그림 그리는 일은 계속 해왔지만 그림책 작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제 안에 이야기 유물이 많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딸 아이가 생기고 아이와 같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을 보면서 반짝이는 아이의 눈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의 이야기 유물이 다시 차올랐고 다시 그림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책인 난 밥 먹기 싫어에서는 밥 먹으라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밥통 로봇으로 보이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림 에세이 엄마라서에서는 엄마와 딸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있는 끈에서는 가족들 간의 관계, 또 스마트폰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즐겁거나 괴롭거나 또 때로는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로 계속 작업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해진 하나의 기법보다는 이야기나 주제에 맞는 그림을 찾아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완전히 디지털로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수작업을 할 때는 주로 연필, 색연필, 또 아크릴 물감, 소프트 파스텔 같은 건식 재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을 해서 텍스처를 만들고 이것을 디지털로 옮겨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고요. 이번 책에서는 인형의 집과 마리오네트 인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채색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작업실 한켠에 딸아이 학습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려서 인형을 하나 만들어 보았고, 이런 입체적인 인형들이 책의 내용과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촬영해서 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끈에 묶여 살아가는 마리오네트 인형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롭던 인형 가족의 집에 어느 날 스마트폰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엄마, 아빠, 딸아이 인형 가족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또 살을 부대끼는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앗아가지 않도록 마음속에 가위를 하나씩 품고 우리를 묶어넣는 끈을 언제든 잘라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작가가 되는 것이 저의 계획이자 꿈입니다. 오랫동안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왔지만 그림책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고 보람찬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림책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헤매이고 있고 서툴지만 언젠가는 그림책 안에서 그 누구보다 신나게 놀 줄 아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